시작하겠습니다. 자, 8장 설비의 불평형률입니다. 불평형률은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의 A상, B상, C상 L1, 2, 3가 있고요. 3상이면은 단상 부하가 걸렸을 때의 각 상에 똑같이 부하가 걸려야 되는데 이 각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불평형이 되죠. 그래서 단상 3선식 하고요. 3상에서는 불평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단상 3선식에서 설비 불평률은 단상 3선식은 여기 L1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성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L2 전선이 있죠. 이렇게. 그럼 부하가 이쪽에 L1에서 발생하고 있는 P의 1번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하고 P의 2번 부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성선하고 연결되지 않는 1번과 2번, P의 1, 2번 부하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불평형률은 여기는 불평형의 영향이 없지만 요 두 가지가 있죠. 중성선하고 연결한 P의 1하고 P의 2죠. 그럼 불평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부하 설비 용량의 2분의 1을 분모로 하니까 총 부하 설비는 P의 1 더하기 P의 2 더하기 P의 1, 2죠. 요 값에 2분의 1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에 걸리는 여기 전력이 있습니다. 중성선과 각 전압전선 간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의 용량이 차니까 P의 1 값하고 P의 2 값이죠. 물론 이 값은 차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것 빼주면 되는 거고요. 여 중에 곱하기 100%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우리는 설비 불평형률이다. 총 부하 설비의 2분의 1을 분모로 하고 중성선과 전압전선 간에 걸리는 부하의 큰 값에서 총 부하 설비, 여기 부하 설비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중성선에 걸리는 L1 부하와 L2 부하의 값을 빼주면 돼서 곱하기 100%로 계산하여 이렇게 계산된 값이 40% 이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40%가 넘으면 안 돼. 40% 넘어가게 되면 불평형이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 3상입니다. 3상 3선식하고 3상 4선식이면은 지금 이쪽에 이제 부하가 L1, L2, L3가 이렇게 있겠죠. L1, L2, L3. 자, 단상 부하가 L12에 단상 부하가 있죠. P의 12. 단상 부하. 그 다음에 P의 2번과 3번. P2번과 3번에 단상 부하가 있고요. 1번과 3번에 단상 부하가 있죠. 1, 3. 여기는 단상 부하이고요. 단상 부하이고. 그 다음에 3상 부하. 3상 부하이면 이쪽에 3상 부하가 있죠. 그러면 3상 부하가 이렇게 걸릴 겁니다. P3라고 보도록 할게요. 3상 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불평형률 값은 전 부하 설비 P의 단상 부하의 합계, 단상 부하 1, 2번, 2, 3번, 그 다음에 3, 1번, 1, 3번. 네 합계하고 3상 부하 전부하 설비의 3분의 1을 분모로 하여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각 선간에 걸리는 단상부하의 최대값하고 최소의 차 단상 부하 용량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에요. 이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단위는 다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전부 다 같은 단위로 계산하고 가급적이면 KVA로 계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KVA 킬로와트가 아니고 KVA로 계산해야 달라는 거죠. 피상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하의 영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영률이 다르면 KVA로 계산하여 피상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